네, 이니스프리 키워드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니스프리를 통해서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니스프리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오랜만에 여러 국가의 팬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또 제가 이니스프리 스케줄 말고도 해외를 굉장히 자주 다니는 편인데, 몇 년 사이에 해외 국가들에서 이니스프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니다가 만나면 뭔가 되게 반갑기도 하고, 해외에서 가족을 만난 네,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뿐만이 아니라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. 저도 이제 계속해서 저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들을 찾아가는 중이고, 그리고 또 여러 스타일들을 약간 도전도 하고 하는데요. 일단 이니스프리를 찍으면서는 굉장히 좀 캐주얼하고 그리고 약간 파스텔 톤의 옷들을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. 편안한 스타일을 연출한다는 거가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, 그리고 포맨 라인 찍을 때는 짙은 네이비 컬러나 굉장히 좀 이렇게 남성적인 색깔의 수트들도 입기도 했었는데, 어쨌든 남성성과 캐주얼 두 가지 다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니스프리 모델로서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작년도에 제가 작품이 없었어요. 처음으로 한 해 동안 작품이 없었던 한 해가 됐는데, 이번 연도 2015년에는 좀 더 많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고요. 10년 뒤에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제가 열심히 막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, 현재에 충실하고 그리고 매년 매년 달라지는 생각들에 맞춰서 움직이자라는 약간 주의이기 때문에, 저도 저의 10년 뒤의 모습이 궁금하고 기대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설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